정보통신설비 기준 전기통신사업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1번. 다음 중 전기통신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? 이렇게 물어봤죠. 자,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법의 목적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첫 번째,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. 여기 있죠? 전기통신 효율적 관리. 그 다음에 전기통신 발전을 촉진한다. 그 발전을 촉진한다. 있고,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.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. 있죠? 없는 건 뭐예요? 정답은 4번. 전기통신 기술의 표준 개정이다.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외우는 식으로 가는 게 설비 기준은 더 도움이 돼. 그러니까 이걸 막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4번이야.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. 설비 기준은. 물론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이걸 외워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맞는데, 기사 시험은 어차피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서 답이 이거구나 하는 걸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. 물론 이게 나중에 또 실기에서 나온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설비 기준은 실기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답만 열심히 외워서 많이 맞으면 되는 거다. 자, 2번.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? 전기통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건데 뭐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거야? 여러분들 부호, 그죠? 그 다음에 문헌, 그 다음에 음향, 요새는 또 영상도, 그렇죠? 근데 뭐를 통해서? 변조 같은 걸 통해서. 그 변조를 뭐라 그럴까? 바로 전기적 방식이다. 그래서 요거의 답은 4번이야. 전기적 방식으로 부호, 문헌, 음향,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거. 이게 전기통신이에요. 전기통신.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아니에요. 유무선, 뭐 광선 이게 아니라 바로 변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고 받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전기적 방식이다. 정답은 4번이 맞겠죠. 4번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4번.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. 3번.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영무 제공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? 자, 여기서 이제 영무라는 용어가 뭐예요? 신세대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야. 업무는 알지? 업무. 업무. 영무는 뭐냐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. 이걸 역무라 그러는 거야, 역무. 노역 할 때 역자야. 자, 그래서 전기통신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, 그래서 여기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? 이렇게 물어본 거야. 자, 그래서 요거는 사업법 3조에 보면은, 나와 있어요. 첫 번째 보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여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? 두 번째,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해야 된다. 그렇죠. 차별 이런 거 하면 안 돼. 그리고 누구장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신속하며 정확하게. 세 번째, 전기통신 영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 영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된다. 그러니까 요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사업자는 사업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이용자는 편리하고 공평하고 저렴하게 그거 서로 이렇게 서로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. 뭐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1번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영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 여기 있었죠. 1번에. 2번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해야 된다. 자, 여기 공평하고 저렴 있었죠.
3번 전기통신정보의 요금은 전기통신정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. 이게 3항에 있었죠? 4번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. 오히려 통합운영에서 요금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면 이용자가 더 좋은 거죠? 그 4번은 틀린 거야.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시겠죠?